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장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오늘 시장도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자,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 오늘? 네, 맞습니다. 오늘 지수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면서 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400을 뚫고 2410포인트 이상도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810포인트 이상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와 오늘 시장의 좀 공통점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환호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있으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소외받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과 하락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 하락 개수가 더 많은 점이 상당히 좀 특이점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FOMC 회의를 앞둔 하루의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에서는 수급이 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좀 거래가 좀 말라버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FOMC 회의에서는 뭐 베이비 스텝 25BP 인상 가능성이 뭐 80% 이상으로 이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뭐 특별히 악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25BP 인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점도표에서 최종 금리가 좀 조정이 있을 것이냐, 최종 금리의 상단이 얼마까지 이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25 수준까지만 머무른다라면 중반기 넘어갈 때부터는 금리를 동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그렇지 않고 좀 형식적인 대답이 이어진다라면 시장은 뭐 큰 조정은 없겠습니다만 무난한 흐름들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제는 뭐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너무 미루시기보다는 이제는 조정 시에 좀 모아갈 수 있는 흐름들은 충분히 유효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 잘 해보고 내일 이제 FOMC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희도 시장 잘 대응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이 시간에 또 좋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